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색소폰 학교에서 찬양악보집 2집을 냈는데, 이번에는 2집이 이제 1번 악보와 애드립 버전의 악보가 있어요. 근데 1번 악보는, 요 버전이랑 다 똑같은데, 애드립, 꾸밈음이나 이 악보에 적혀져 있는 것들이 빠져져 있는 악보입니다. 들어가 있는 곡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색소폰 학교 찬양악보집 2, 애드립 버전 악보집 이 책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표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책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. 감사해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예배자입니다.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구주 예수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인 삶은 너는 내 것이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부흥 성령이 오셨네 십자가 그 사랑 쓴 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약한 나로 강하게 어찌하여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곡이죠. 그리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품에 품으소서 그 다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께 가까이 주께 가오니 주님 가신 길 주님과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파송의 노래 항해자 요렇게 곡이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. 찬양악보집 1집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 다른 곡들로만 총 35곡을 넣었습니다. 자, 요 악보에는 특별하게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만든 교재에 대한 이제 그 소개가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. 이거에 대한 문의도 같이 해주셔도 같이 배송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QR코드. QR코드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악보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 요쪽에 요렇게 보이는 건 이제 QR코드인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법을 요 안에다가 넣어놨어요.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 사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악보에 요렇게 기본적으로 앞에 꾸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애드립 이제 요렇게 뭐 꾸밈음이나 이런 애드립 같은 것들이 악보에 중간중간 들어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악보가 대부분 다 4페이지예요. 왜 4페이지냐면 악보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알토랑 맞는 반주 음원 MR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테너가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모범 연주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악보랑 이 반주 음원이랑 맞으려면 악보를 두 페이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너무나 반복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두 페이지로서는 이걸 아예 만들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악보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가사가 그려져 있고 악보에 다 이런 기교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모범 연주 제가 녹음해 놓은 모범 연주를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명창을 해주세요. 제가 이제 악기로 연주가 되죠. 그러면 나는 미파솔솔샴라 랄라시도레레 파솔솔 이런 식으로 개명창을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입으로 개명을 하면서 그 악기를 좀 눌러주시는 거죠. 악기를 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악기를 불러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박자나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모범 연주를 많이 들어주세요. 그래서 악보는 다 이런 식으로 형식이 다 되어 있다. 그래서 악보 대체적으로 딱 보시면 되게 크고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. 이렇게 책이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가끔은 이제 QR코드 이렇게 위쪽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밑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.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책이 필요하시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 책이 필요하시다. 색소폰 찬양악보집 2
애드립 버전. 근데 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꾸미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. 애드립 버전 악보에는. 근데 1번 악보에는 이런 꾸미몸들이 없이 그냥 일반 악보예요.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. 이 애드립 악보 같은 경우는 20,000원이고 택배비가 별도입니다. 그리고 1번 악보집은 16,000원이고 마찬가지로 택배비가 별도고요. 두 권을 같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이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책이 저희가 총 15권 정도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 사진 보시고 잘 모르시면 요거 이렇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요것도 좀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좀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찬양악보집으로 만약에 찬양하시는 그러한 색소폰 연주자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